지난주 유가증권 시장이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기세가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오늘 양시장 긍정적인 방향성 나오고 있는데 다만 코스피가 다소 아쉬운 흐름 오후장 들어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오랜만에 코스닥이 유가증권 시장보다의 상승불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오랜만에 반등을 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 시장 마지막까지 2차 전지주의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오랜만에 강한 상승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들어서 코스닥의 상승폭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강력한데요. 이렇게 1%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또 강력한 섹터들이 어떤 섹터들일까 집중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워낙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온 섹터들을 집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태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잠깐 쉬어갔던 섹터들이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지난 한 3, 4거래일간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던 전력, 이 전력 설비 관련 섹터들이 오늘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 어닝 시즌이 돌아오면서 이로 인해 좋은 실적을 발표할 기업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1분기에 실적을 주도했던 우리를 깜짝 놀래킨 실적을 발표했던 두 가지 섹터가 있죠. 바로 화장품과 식품 관련 섹터입니다. 과연 2분기에도 우리에게 깜짝 실적이라는 선물을 제공해 줄까요? 우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한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출 데이터 너무나도 잘 찍힙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의 규모를 보면요. 85억 달러를 터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 세계 수출 금액과 비교한다면 세계 4위권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은 화장품을 수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중국에 의존하던 화장품 수출에 대한 수출이 이제 다변화가 되면서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그리고 베트남과 같은 여러 국가들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특히나 2분기 화장품 수출액을 보게 된다면 중국이 5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그 격차가 더 좁혀진 것으로 확인됐고요. 6월 1일부터 10일까지만 보게 된다면 국내에서 화장품 판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이 21%로 중국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달러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화장품 관련 기업들 이렇게 좋은 수출 데이터가 찍히고 미국에 대한 강인한 확대 전략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보게 된다면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주목해 볼 만한 게 강달러로 인해서 매출액의 상향 조정폭보다 영업이익의 상향 조정이 더욱더 크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지금 네 가지 종목 모두 다 영업이익률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0% 이상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 기업들입니다. 특히나 오늘도 화장품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코멘트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코스맥스에 대해서 중국의 아쉬움을 글로벌로 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높여잡은 리포트를 내놓았고요. 한국콜마에 대해서 DB금융투자가 지금 날이 너무 많이 더운데 선케어 제품이 잘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색조 화장품까지도 이제는 좋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실적 기대감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CNC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증설 공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로 인해 좀 더 주목해 볼만하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 과연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호실적을 발표할 수 있을지 강달러 수혜주의 면모를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을지 이 부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마존 행사가 있습니다. 이달 중순에 아마존이 온라인 할인 판매 기획전을 열게 되는데요. 아마존이 최근 K-뷰티에 대한 러브콜, 애정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 만큼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화장품 관련 기업들만큼이나 주목받고 있는데 식품 업계입니다. 상반기 K-푸드의 수출액이 6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라면이 단연 선두주자를 달렸고요. 냉동김밥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양식품의 올해 2분기 컨센서스는 IBK증권에서 내놓은 컨센서스입니다.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34% 증가할 것이고 영업이익은 무려 74%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올해 전망치를 내놓았는데요. 시장에서는
수많은 삼양식품이 농심도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IBK증권은 목표 주가를 한 달 반 만에 46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바로 4조 대림입니다. 내년 매출 4조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달리면서 4조 대림 관련 기업들, 계열사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이 현재 지금 너무나도 저평가 구간이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지금보다 한 두 배 더 높여 잡은 16만 원까지 제시했습니다. 4조 대림은 6월 들어서 주가가 100% 상승했는데 이보다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오늘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주도 그렇고요. 이러한 식품 관련 기업들도 그렇고요. 수출 데이터가 잘 쌓이는 강달러에 대한 수혜주는 분명합니다만 해상 운임료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 해상 운임료가 고공행진하면서 지금 4천선까지도 돌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물류비 상승이 실적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되는 종목들 두 가지 섹터 함께 확인해 봤고요. 다음 시그널은 신유정 앵커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최근에 강력한 주가 상승세까지 확인된 식품 그리고 뷰티 섹터를 체크해봤습니다. 이렇게 뷰티와 식품 섹터뿐만 아니라 상반기 키워드를 꼽아보자라고 한다면 AI 데이터 센터 발 전력 수요 급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AI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마다 좀 자극이 된 게 전력이 부족할 것이다, 전력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전망치 계속해서 갱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점점 더 부족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암호화폐 관련해서 글로벌 전력 수요 정말 계속해서 늘어나고 계속 부족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섹터를 자극하게 될 것인지 우리는 어떤 섹터에 집중해서 좀 살펴보면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체크해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절대적으로는 전력망에 대한 투자는 좀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전력망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는 일정량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는 늘어나는데 전력망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2040년까지 8천만 킬로미터의 송전망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교체할 필요성까지 강력하게 자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수요 또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강력한데요. 이 세 가지 이슈로 이 수요의 강력한 증가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는 부분, 인프라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부분인데요.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LA 전력청이라든가 아니면 북미 시장 안에서도 수출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섹터, 뭐 전선, 전력, 설비 관련 된 섹터에 조금 더 집중해보시자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가 단연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나온 기사에 따르면 글로벌 해상풍력연합의 21번째 회원국으로 대한민국이 가입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게 되면 그에 따른 새로운 전선에너지도 좀 필요하게 될 것이고 송전선 관련된, 변압기 관련된 부분도 함께 자극될 것이다라는 추세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해저 케이블 관련 에서 우리가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해당 해저 케이블 관련된 전선 전력망도 수출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원자재 가격이 지금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구리 가격과의 관계를 에스컬레이터 조항이다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구리 가격이 최근 다시금 자극을 받게 되면서 이 전선 가격 자체도 자극을 받게 될 것이다.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매출 측면에서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주가의 상승도 자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세 가지 이슈에 집중하시면서 전선 관련 종목들, 전력 설비 관련 주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전기에너지에 대한 수요, 지금 계속해서 전기에너지의 사용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이 측면에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 안에서 전력 설비 관련 주
선수들이 가장 큰 폭으로 자극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흐름이 보여지는지 바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소식 중에서 변압기의 사이클 강력하게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 이번에 도래한 변압기의 사이클은 이전보다 더 길고 더 강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보여진 상황인데요. 이렇게 강력하게 예견이 된 변압기 사이클과 함께 전선 섹터도 자극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전망에 따라서 오늘 전선 관련주, 변압기 관련주들이 차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 4거래일째 계속해서 주가상 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12시 기점으로 6%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 오후 2시 기점으로는 7%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가상으로도 이 사이클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강력한데 오늘 이러한 사이클이 자극을 받게 된 이유는 미국 재생에너지단에서 투자 확대에 대한 정책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사이클이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변압기와 전선업계의 호황 사이클은 함께 이루어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상승이 단순히 오늘 보인 전선 관련주뿐만 아니라 변압기 섹터 그리고 전력, 설비 섹터까지 함께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강력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가 한번 움직인 흐름을 계속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